부분 우리가 새우와 지훈이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복도요란 말은 용어로 in the hole 뭡니까? 웨이죠. 그다음에 다미가 뭐 했을 때입니까? 일이나 오다란 말은 과거형으로 came over 이렇게 됐죠. 여기서 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시피 were talking은 뭔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를? 과거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특징은 보다시피 비동사를 뭘 썼습니까? 과거형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were를 썼죠, were. 이유는 세호와 지훈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were를 썼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쓰이는 when의 뜻은, when의 뜻은 뭡니까? 뭐뭐 할 때라고 쓰이는 우리가 접속사 whe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해라고 그녀가 세호에게 말하였다. 그 뭘까요? 들어갈 단어는? 응? said. 말하다는 say의 과거 said. 중요한 건 이게 뭐가 들어간다? 누구누구에게란 말로 to를 쓴다. 기억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중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는 말을 쓸때 to를 뒤에 써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었을까? 동사가 말하다는 말이 여기에 say가 있고 또 너희들 그거 안 봤어? 그게 나 이거 다 보라고 했는데 speak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는 이 단어들은 말하다는 말로 쓰는 토크나 스피크나 세이는 반드시 뒤에 투가 붙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뭐야? 그렇습니다. 텔입니다. 어떻게 안 들으신 분이 더잘 알고 들으신 분들은 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죠, 이거를? 이해가 안 되네, 잘. 자, 여기에 그들은 나의 아빠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주신 거야란 말로 들어갈 단어는 they 뭡니까? They are from my dad지. 이때 they는 뭡니까? 뭘 가리킬까? 여기에는 지금 앞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두 장의 바로 티켓이 되겠죠. 보다시피 두 장이라는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데이를 썼다는 그 내용. 그다음 4번에 두 장의 KBL 뭐 여기는 들어간 거 티켓이니까 뭐 따로 어려울 건 없죠? 단지 그냥 복수니까 티켓에 S가 들어갔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누구를 너는 함께 데려갈 거니란 말로 뭘 씁니까? Who are you going to Take with. take? 그렇지. 중요한 거 뒤에 with를 쓰죠. 너와 함께. 이때 take의 뜻은 데려가다. 그죠? take A를 데려가다면 사실은 뒤에 뭐가 나오면 to B를 쓰게 되면 A를 B에 데려가답니다. 여기서는 뒤에 to 이하 부분 안 나와 있죠? 단지 여기 뭐가 나왔어? 함께 데려가다는 말로 with 요것만 지금 나와 있어요. C와 함께 데려가다는 의미로. 자, 중요한 거는 누구를 너는 데려갈 계획이니라는 말로 요 부분과 함께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란 말이죠. 다른 말쓸수 있는 거뭐 있다 그랬니? 이거 말고 바꿀 수 있는 거. be 여기서는 are 똑같이 쓴다면 you 그죠? planning to가 있죠. planning to 그리고 will로 바꾸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저것이 안 와요?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우리가. 자, 그다음에 민준아, 그 애는 나를 전에 축구 경기 데려가 주었어라마. 그 여기서 나온 거죠. 그는 나를요 축구 경기에 이전에 데려갔다는 말로 뭘 쓸까요? before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it's time 뭐할 시간이다. 자, 뭐할 시간이다. 보답해. 그렇죠. 그에게 보답할 시간이니까 pay 그죠. 여기서 him back이 되겠죠. 자, 요것과 함께
나는 이것을 별로 중요시 본게 아니고 이걸 중요시 봤죠. 이때 it가 뭐냐는 겁니다. it. 뭐였나? 아이펜팅도. 그죠. 이거는 가주어라 하면 안 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임칭 주어죠. 왜? 이제 이거 선생님마다 어떻게 착각하시는지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걸 비임칭으로 보는지 또는 가주어로 보는지 이게 어이없지만 고등학교에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비임칭 주어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왜냐면은 뒤에가 이렇게 뭔 말, 시간이란 말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페이백의 이 페이 페이백, 보답하다는 뜻인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 부정사죠. 네. 투 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된다? 형용사요. 형용사죠. 형용사. 저기 왜냐면 앞에 있는 시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뭐 갚을 리을로 끝나죠. 이렇게 리을로 끝나는 형용사. 지호야, 네. 잘 들어봤나요 방송? 전혀 리액션이 없어서 선생님이 지금 화가 날라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번에는 우리가 끼어들다 라는 단어, 영어에서 cut in이죠. 중요한 건 여기에 cut란 단어는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전부 똑같이 모양이 cut죠. 네. 이런 과거형이 쓰였겠죠. 네. 그 다음에 아니, 현재에 썼다 그래야 되나? 지금 문장 전체적으로 시제가 현재인가 보네? 자, 아니지, 과거가 되겠지? 왜냐면은, 이게 현재가 돼버리면 지훈이가 뭐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커츠가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현재형이라면. 근데 여기는 커츠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쓰이는 커트는 과거형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민준이는요, 야, 아, 그 농구의 팬이 아닙니다란 말로 이때는 isn't a fan of를 썼죠. 뭐뭐의, 그러니까 농구의 팬이죠. 농구의 팬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면은 I am도 있고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잘못 맞고 하는 I do를 써놓고 이 둘 중에 뭐가 맞냐, 아니면 I am을 두로 바꿔놓고 다음 틀린 부분을 찾으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왜냐면 이 뒤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I am a fan of basketball 이라고 이게 부분이 앞에 있는 요것과 뒤에 있는 이것은 같은 비동사가 쓰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요 내용까지 했고, 나는 그에게 먼저 물어볼 거야 라는 말로 뭘 쓰면 될까요? 응? I will ask him first. 어쨌든지 라는 말로 anyway.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호가 대답하였다. 대답하다는 단어 뭐? reply에 it도 과거형이니까 replied. 이렇게 대답하다는 단어를 썼죠. 그 애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He won't go with you. 자, 뭐 함께? 함께인가요? 뭘 써야 되나 여기는? trust. 응? 아, 나를 믿어. 두 번째 문장이군요. 나를 믿어란 말로 trust. 이가 되겠죠. 별거 없죠. want는 뭐의 줄임말? will not의 줄임말.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넣을게요. 라고 이때도 과거 지훈이 말하였다. 다음 문장. 얘는 누구지? 뭐야? 뭐 이런 거지.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지금. 자, 다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속으로 생각하다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다는 단어는 think인데 과거형이니까 thought죠. 그런데 이때는 뒤에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생각하는 거니까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thought? to herself. to, 그렇지. herself. 속으로. 이게 바로 속으로 생각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는요, 민준의 티켓을 원하잖아. 아, 이놈 쓰기. 뭐, 이렇게 지금 속으로 체하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몇 페이지에요? 그 페이지 번호가? 10? 네. 11? 오케이, 땡큐. 오! 뭐야?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종이 울립니다. 자, 여기에 종이 있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써야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Here? Bell. 그러죠. Here is the, 좀 제대로 읽어주시면 더 좋을 텐데. Here is the bell. 맞나요?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게 아니고 there is는 몇 개일 때? 그렇죠. 보다시피 뒤에
단수가 쓰일 때. 그죠? 자, 나중에 봅시다. See you later. later인가요? later라고 다미가 말했다. 서두르 어디 어디 가다라는 단어 우리 책에 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과거형이죠, 전부. Hurry. 과거이니까 hu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지금 she hurried to class. 수업을 받으러 서둘러 갔다라는 표현이 됐고. 자, come on, 얼와 지훈아라고 세우가 말합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뭐한다? started to run. 그쵸, run. 여기는 이걸 봐야겠지. 보다시피 to run.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죠? 네. to 부정사 중에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뭘까요? 명사. 그래서 해석이 그는 시작하였다. 달리기 시작하였다. 또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고 쓸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때는 명사로 쓰인다. 참고로 여기다 하나 더 알아둘 것은 이거에 running을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건 앞에 안 가르쳐 준 건데 이유는 왜냐면 이 스타트가 양다리 동사입니다. 양다리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양다리는 to 부정사 쓸 수 있고 동명사 쓸 수 있는 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마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러닝이 들어가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코너에서 at the 코너. 나 너무 심하네. 내가 말 다 해버렸네. 코너에서 자 세호는 누구와 부딪히다. 그렇죠. 범프란 단어인데 과거니까 ed를 붙여서 bumped 전치사 into를 쓰죠. 누구누구와 부딪히다. someone과 자 그 다음에 미안해라고 그가 말했고 뭐야 했다. 계속해서 달리다 계속 뭐뭐하다란 말로 continue를 쓰면 틀리죠. 그렇죠. 이유는 이 지금 앞에 end가 나왔는데 이 end와 이거 뒤에는 앞에 있는 문장에 he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따지면 이 said와 continue가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는 이거를 바로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같은 형태의 것만 접속사 뒤에 생략하고 같은 어떤 형태의 것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과거형 동사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continue라고 써버리고 맞다 하면 안 됩니다. 다 과거형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달리는 것을 계속하였다. 바로 그때 영어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Just then 지훈은 보았다. 뭘 봤냐? Something. 자, 무엇인가를 바닥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omething은 자, 우리가 사실은 something도 가능하고 anything도 가능해요. 근데 something과 anything 차이가 있다 그랬죠. 어떤 차일까? 그렇지. something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해진 어떤 거야. 반면 anything은 정해지지 않은 그냥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겁니다. 뭔가를 발견했던 것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딱 정해진 어떤 걸 발견한 거죠. 갑자기 anything 써버리면 엉망진창이 돼요. 자, 근데 어디에서? 바닥에서니까 floor. 바닥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하였다. 보았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다려는 여러분 잘 알죠? wait를 쓰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장. 그 다음 메시죠? Thank you.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수업이 끝난 후 after class, 세호는 다미에게 가고 말하였다. 나는 이때 one of가 뭐라고? 뭐뭐? 그렇지, 제대로 말하면 뭐뭐? 들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들이란 말을 쓸 때 my ticket에 보면 보다시피 뭘 썼습니까? 복수형을 썼죠. 복수명사. 여러 개 들 중에 하나란 말로 반드시 one of 다음에는 명사 s나 is 꼭 붙여주셔야 돼요. 나는 나의 티켓들 중에 하나를 찾을 수가 없다. 너 뒤에 문장 뭐가 될까요? 너 우연이라도 그걸 본 적이 있니? 라는 말로.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단어 이 내용은 did you happen to see인가요?
본적 있니? 우연히 혹시 봤나요? 라고 이 happen to see고, 이 happen to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happen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쓰이면 우연히 동사 원형 하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우연히 너는 그것을 봤니? 이란 문장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면 혹시 너 그거 봤니? 라는 뜻으로 쓴다라는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녀가 뭐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녀가 대답을 하죠. 대답하니까는 answered라는 과거 시제로 그거 너의 어디 안에 있지 않니란 말로 가방 안에 있지 않니 이제 is it in your bag? 자, 중요한 건 이때 it는 뭘 가리키죠? 티켓. 그렇죠. one of my tickets 이 원을 말하지 하나의 그 티켓을 말하겠죠. 자, 그래도 너 그건 거기에 있잖아. 역시 이 it도 티켓을 말하겠죠. 자, 나는 생각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하는 건 지금이지만 잃어버린 건 뭡니까? 과거죠. 그래서 I lost it가 되겠고, 여기 쓰인 it도 역시 무슨 뭐 계단식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 티켓을 말하겠죠? 라고 세우가 말합니다. 자, 요건 왜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씁니까? On 그렇지, 이땐 집에를 그녀가 하니까 her way home. 뭐라고 누가 백이라고 한것 같은데. 그랬다고? 알았어요? 네, 제가 소리가 들리는가 보네.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 다미는 지훈을 봅니다. 그는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드, 뭐를요? 바로 그 티켓이죠. 이게 왜 여기 단어가 그의 손에 들고 있었다. 자, 그래서 다미가 화가 나게 되었다라는 말로 뭐가 들어갑니까? 게세 과거형 got angry죠. 중요한 건이 게시란 단어가 우리가 뜻이 뭐다? 어떻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become과 같은 뜻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물론 여기는 과거니까 became이 되겠지만 다미는 화가 나게 되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Hey, 왜 네가 여기는 뭐가 빠져 있다? Why do you have 뭐 it? Why do you have it? Why do you have the ticket?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여기 뒤에가 생략돼 있겠죠? 자, 그래서 why do you를 쓰는 겁니다. 다음은요, 바로 그때 just then 지우는 새우를 보고 그리고 소리치다. 그렇지, 여기도 보다시피 소리치다는 건 shout인데 앞에가 과거, 그럼 여기도 과거인 병렬 구조로 shouted를 써야겠죠? 같은 과거로. 새우야, 내가 티켓을 hallway에서 발견하였다라는 말로 뭐 found 찾다라는 find의 과거로 hallway 복도에서 난내 생각 그건 너의 것이야 너의 것 용어로 yours를 쓰시면 되겠죠. 자, 고마워. 나는요,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었어. 어떻게 쓰면 되죠? I was, 그렇죠. looking for that. 그 대신 앞에 나와 있는 티켓을 말하고.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라는 말을 뭘 쓰면 될까? 그렇죠. 매우, so의 원래 뜻은 뭡니까? 매우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란 말로 쓰죠. so bad.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다미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what were you saying? 무엇을 너는 말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과거 진행형 그죠? 그랬더니 to have something 이때의 의미도 이 something의 의미는 아까 말한 뭐야? 정해져 있는 어떤 거죠? 그냥 아무거나 말할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도 something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해진 이건 앞에 나왔던 그 something과 같은 의미예요. anything and something과. 나한테 말할 to say, to 부정사.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기 때문에, 뭐를 쓰인다? 빙고. 형용사법 쓰이죠? 자, 말할 게 있다고 하고, 지훈이 뭐 하였다? 물었다. 라는 말로 asked. 지훈, 그죠? 그 다음에 how about은 뜻이 뭐라고?
업무하는 게 어때란 말로 여기에 봐야 될 문법은 크게 요걸 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how about이나 또는 how 대신에 what을 써서 what about을 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또 여기에는 이 about라는 게 보다시피 뭡니까?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요 동사를 쓸 수가 없죠.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동명사를 써.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ing가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말로 쓰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어? 뭐 shall we도 가능하고, 함께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말로, 그 다음에 why don't you도 가능하고 아니면 we도 가능, 함께 가는 게 어때라는 말로. 자,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꾸면 여기는 why shall we go to the 뭐뭐뭐뭐, why don't we go to the 뭐뭐뭐뭐.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는 보다시피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은 뭐 때문에? 앞에가 about란 전치사로 우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ing 씁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문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일단 보면은 look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동사라고 했죠, 이거를? 감각 동사죠. 감각 동사. 뭐뭐뭐 했다고? 어떻게 보이다라는 look, 냄새 나다라는 smell, 맛이 나다라는 taste, 어떻게 들리다라는 sound. 마지막 하나, 느껴지다, feel이란 이 감각 동사가 쓰이면 그것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빙고, 형용사가 오죠. 그럼 쉽게 말해, really란 말은 이 지금 뒤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야. 얘는 없어, 상관없어. 그럼 이 자리는 지금 보다시피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뻐 보인다라는 말로 쓰는 단어가 놀랍게도 뭐가 들어갔습니까? pleased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렵죠. 왜 그러느냐? 이 단어를 기본적으로 찾아보시면 please라는 단어가요, 누군가를 기쁘게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동사죠. 그런데 지금 얘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ing를 만드는 방법 또는 PP를 만드는 방법. 얘가 뭐야?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분사라고 불러요, 분사. PP는 과거 분사, ing는 현재 분사. 분사는 다른 말로 형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넣는 게 가능한데, 내가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나타낼 때 ing는 뭐라 그랬냐면은 주는의 뜻이고, PP는 받는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pleasing과 pleased가 있는데, 이 ing를 주고 받는 것의 대상이 누굴까? 이 문장에서는 바로 지훈이죠. 지훈이가 기쁨을 주게 보이나요? 기쁨을 받게 보이나요? 받았게 보이죠, 받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받는의 의미인 ed가 들어가는 요거까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